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전투표함 CCTV의 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전투표함 CCTV 문제, 여러분들 오늘 아마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한 유튜버가 이 은평구, 서울 은평구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가지고서 이거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평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중 일부를 그가 이제 보고 있다가 새벽 2시 58분경에 선관위 직원들이 이 사전투표함을 열고 거기에다가 회수용 봉투를 집어넣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그야말로 투표수를 증감시키는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그런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상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아직도 이상한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음모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 지인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만 대면 금방 알수 있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 부정선거,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의 접수와 회수용 봉투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런 의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 사전투표 이제 우편투표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그 회수용 봉투가 그러니까 선거인이 투표를 하면 이제 회선용 봉투가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우체국에서 회선용 봉투가 19,000통이나 배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걸 확인 접수하는 절차가 또 복잡해요. 다 일일이 다 확인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작업이 수량이 많아가지고 새벽 1시 50분에나 50분에서야 끝났대요. 그래서 새벽 2시 34분부터 새벽 3시 45분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접수가 끝난 회수용 봉투를 사전투표함에 집어넣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당 추천위원들, 뭐 국힘당 추천위원,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한 작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통상적인 이러한 작업들을 선관위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정말 잘 의혹이 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없이 진행되느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 이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여수시 라선거구 관외 사전투표 개표 상황표입니다. 내용을 보면 투표용지 교부수가 2,238매, 투표수가 2,170매,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어떻습니까? 68매가 적게 나왔어요. 왜 그렇죠?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분명히 사전투표하러 가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68매가 개표를 해보니까 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 선거인이 투표하는 척 하면서 투표지를 가지고 나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빈 회수용 봉투만 넣고 투표지를 가지고 나가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둘째,
선관위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관외 사전투 그 투표함이 있는 곳에 CCTV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 접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그 직원들 중에서 이 투표지들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없애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나타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전투표함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느냐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죠. 뭐 통상적인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라지는 표도 있고 더 나오는 표도 있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여러분들 개표 상표 다 뒤져보십시오. 다른 데 거. 불과 2,238매 교부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표가 사라지는 현상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수시 선관위나 도선관위나 내가 중앙선관위 다 연락을 해봤는데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다 의견을 거기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 통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만큼 사전투표함 관리가 옛날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았다. 부실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 사전투표가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전국적인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되잖아요. 본투표일의 4, 5일 전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함을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가 그 투표함을 선관위 보관 창고에다가 보관하거나 그 다음에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과장실 안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근데 그 출입구에는 CCTV가 있었지만은 투표함을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잖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다가 사전투표함 관리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걸 반드시 사전투표함 전용 CCTV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기사를 썼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2016년 그 선거 때에 제가 그 아무래도 이 사전투표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시 선관위를 밤 9시 반에 뭐 찾아가겠다고 미리 예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렀다가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데 사무실을 나오면 바로 옆에가 사무국장실이 있어요. 사무국장실. 이게 사무국장실 출입문입니다. 이 국장실을 보니까 그 불이 켜져 있어요. 이 빛이 나오더라고요. 빛이 새 나와요. 문틈 사이로.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있으면 인사나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었죠, 제가. 아마 2초 정도? 2초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잠깐 문을 여는 그 안에서 선관위 직원 둘이 앉아가지고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선관위 선거 일개 개장 주무관이 막두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진 않았는데 거기 투표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여기 천정에 보면은 CCTV가 있죠. CCTV가 있어요.
근데 사무국장실 내부에는 CCTV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들 둘이 앉아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말만 맞추면 얼마든지 이상한 그뭐 투표지를 갖다가 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구나,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제가 확인하게 되었는데, 자, 19대 대선 당시 여수시 선관위, 제가 이제 참관인으로 그때 당시 활동했기 때문에 투표함 이송하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무국장실 내부에 사전투표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전투표함이 이렇게 보관, 사무국장실 내부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무국장실엔 CCTV가 상당 기간 없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립니다. 사전투표함 전용 CCTV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 4.29 재보궐 때에 CCTV 설치해라라고 중앙선관위가 그 재보궐 치르는 지역선관위들에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성남중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CCTV 영상 중에 하루 분량이 자동 삭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재보궐 CCTV 영상을 제대로 끝까 그 선거 그 마친 뒤부터 본 투표일 전까지 제대로 보관한 곳은 광주 서구 을 선관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선관위들은 다뭐 영상이 삭제되거나 영상이 보관이 안 됐거나 막 이상한 그런 관리 부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KBS에 제보했고 KBS에서 9시 뉴스에서 이것을 집중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15년 9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2016년 총선 때 사전투표 CCTV 설치할 것인지를 그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 4.13 총선 때 관내 사전투표함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법령 자체가 없었어요. 사전투표함 CCTV,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해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법령 자체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곳은 사무국장실이나 사무과장실이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창고에만, 창고 안에만 법령도 없지만 그냥 하도 그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 선관위가 그냥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 5월 9일 대선과 그 다음에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역시 관내 사전투표함 CCTV는 있었지만 관외 사전투표함 CCTV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9년 10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사무국장실이나 사무과장실에도 CCTV를 설치를 해달라, 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해달라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보세요. 가관이 아닙니다. 우편투표함은 위원회실, 사무국장실 등 보안 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안 경비 업체에 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 사무 총괄, 단속 사무 처리 등을 결정 집행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CTV를 설치하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이 초래가 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고,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하 의원이 이 문제를 또 집중 추궁을 하는데, 2019년 10월 8일 국정감사 때 지금은 전남 동북 광양에 시장이 돼 있는 정인하 의원,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관내 사전 투표함 CCTV를 왜 설치 안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국정감사 때에 그 집중 추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제보를 해가지고 정인하 의원이 집중 추궁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영수 씨가 오해 생길 수 있어 신중 검토를 하고 있다,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한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그게 우편으로 송부가 되어 온다. 그게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우체국에서 배달해 준다. 그거를 올 때마다 확인하고 접수해서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과정에 정당 추천위원들이 참관을 하게 된다. 반면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투표함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대로 지정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된다. 우편 투표함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아야 되는 문제. 봉함, 봉인하는 기구들이 같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장면들을 CCTV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미 2019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CCTV 설치를 계속 선관위가 꺼려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작업을 CCTV 설치 이후에 홍보들을 충분히 했다면 은평구 선관위 그 이번에 그 총선 이후에 그 부정 의혹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CCTV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홍보 부족이 아닌가. 홍보 부족 때문에 부정 의혹을 더 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드디어 2021년 3월 26일 박완수 의원, 국힘당 쪽 박완수 의원이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대표 발의를 해요. 이게 이제 국힘 쪽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수정, 이 법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걸렸죠. 관외 사전투표함 CCTV도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는데 설치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당시에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이든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이든 CCTV가 설치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관위는 그 투표함 보관소 CCTV를 그 누구나 찾아오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까지 설치를 해 놓았고 중앙관제통제실에서도 그것을 계속 감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을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관제 통제를 하는 그 중앙 관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시민 누구나 이 사전투표함 보관 4, 5일 기간 동안에 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는데 그 안에서 CCTV가 비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기가 어렵죠. 그게 증거 자료인데. 그래서 지난번 은평구 그 사전투표함 CCTV 그 문제는 해프닝에 불과하고요. 그렇지만 상당 기간, 그러니까 2021년 사전투표함 CCTV 관외 끝까지 완전히 설치되기까지 선관위는 상당히 그 사전투표함 관리에 있어서 허점을 많이 드러냈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좋아져 있는, 많이 보완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 빈구멍을 메꾸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령이 제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긴 세월이 걸립니까? 굉장히 어려운 정말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전투표함 전용 CCTV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더 이상의 음모론에, 이 사전투표 CCTV 관련한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부정 의혹을 팩트를 가지고 제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